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이 사람, 전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우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가족이 아마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에 관련돼서 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서 수사받고 118 단체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어요.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저를 미치광이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가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미소를 띈 것 같기도 하고요. 전원 씨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원 씨는 오늘 입천공항 입국하자마자 즉시 체포가 됐는데 배우 유한 씨 사례와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즉시 체포가 된 건지 그것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전우원 씨 입장은 제가 저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튜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전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청소년들 다 보고 있는데 그게 마약 성분에 제가 명칭은 일부러 말 안 하겠습니다. M자로 시작되는 그 두 가지를 그런 형태로 복용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그 복용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실려갔으면 병원 진단서 지금 전우원 씨도 얘기하는데 예. 진단서에 어떠한 마약을 했는지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 기자나 저희들 뭐 법무부나 관계자 측에서 어떻게 전우원 씨가 대한민국으로 왔는지 지금은 자진해서 귀국했다 그러지만 정말로 미국 안에서 마약을 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범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범죄인의 입장이면 자국민 아니 외국인이면 추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추방이 되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대한민국 수사당국에서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마약을 했다는 모습이 보이는 전우원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아침 6시에 체포영장 발부해서 지금 현장에서 직접 체포해서 갔다고 하는데요. 저 뒤에 이제 48시간 동안 체포영장이니까요. 48시간 동안 어떻게 구속을 할지 아니면 체포 이후에 그냥 석방을 할지 그리고 간이 시약검사 이후에 국가수사원에 모발검사까지 했다라는 예. 설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들여다보지 않을까. 지금은 인신에 대한 강제 수사도 시작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국 직후에 체포됐던 전우원 씨 보신 것처럼 바로 마약 범죄 수사대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 목소리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비자금 폭로관에서 추가 증거는 없는 상황이실까요? 제가 공개적으로 마약을 하고도 증거가 불충분한데 저희 집안이나 제 지인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께서 자본력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귀국하는 걸 가족들이 막지는 않으셨어요? 말리거나 하진 않으셨는지? 당연히 안 오셨으면 좋겠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됐습니다. 이제 만나면 이 부분이요. 왜냐하면 꽤 그 집안의 검은 돈이나 뭐 할머니에 대한 여러 연희동 자택에 대한 폭로들을 이어갔고 근데 또 그 이후에 마약 투약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그의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긴급 체포됨에 따라서 가진 못했지만 5.18 유족들께 사과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씨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냐 이제 아마 그거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 마약과 상관없이 이렇게 좀 진실되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게 그 그동안 진행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고 이걸 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이 말의 어떤 진정성이나 좀 종잡을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본인이 행동을 한 것인지 보면 본인이 지금 자기 아버지와 또 새어머니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거기다 재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폭로하는 시점이다 보니 이게 뭐 과연 그러면 5.18 유족들 같은 경우는 이걸 뭐 공식적으로 사실은 와서 뭘 맞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개인의 어떤 뭐 특별한 행동인 것으로 받을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불법 혐의 이제 마약 혐의 관련된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차분히 이거는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뭐 일단 그럼에도 5.18 유족 측이나 단체들은 반성과 사죄를 위해서 온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도움드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좀 내긴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두환 씨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 5.18 이 광주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5.18의 어떤 광주 학살의 어떤 원인들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는 본인이 사과를 안 하고 갔습니다. 그 아들도 하지 않고요. 저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인 노재현 씨가 5.18 단체를 찾아서 광주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고 돌아서 지금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와서 예. 본인은 형사적으로 마약 혐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처벌을 자수를 통해서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주요한 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약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전우원 씨가 얘기하는 게 전재영 씨, 그 전우원 씨 아버지는 말하자면 아들이 지금 정신 이상이다, 말이 다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우원 씨 얘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하나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누가 어디에서 마약을 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전두환 씨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떤 돈을 가지고 돈벌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부터 본인까지 그 돈을 줬는지 그걸 예. 비자금이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건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가의 그러니까 군부 독재의 권력을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수천억이라는 돈을 축적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도 못하고 나중에는 국가가 추징금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29만 원밖에 없다고 평생을 버티다 가신 분이에요. 그게 이제 손자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 부분들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현 정부에서 마약 문제는 마약 문제로 전우원 씨를 처벌하더라도 전우원 씨가 얘기하는 그런 불법 비자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이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서 나서서 이건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체포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얘기였는데요.